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Sin, Impurity, and Zuhama 죄와 부정함과 그리고 오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게굴림 Chapter 23, Section 2이고요. This is the meaning of the verse. It is your sins that separate you from your God. 이사야서 59장 2절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가르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이제 나눈다는 것이죠. 분리시킨다는 것이죠. Klipa, which results from sin, clothes the soul and stands between it and God, preventing the flow of light. 즉 죄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클리파, 그 껍질이 결국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그 둘을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죠.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의 흐름을 막게 됩니다. This idea is hinted at in the Talmud. We learn that the snakes came upon Eve or Chava and imparted Zuhama, spiritual dirt, to her. 그리고 탈무드에서도 아보다자라 22장 그 뒤편에 보시면 우리가 배운 바 같이 뱀은 하와에게 Zuhama, 즉 더러움을 입혔다. 그러니까 더러움을 끼쳤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러움이라는 건 이제 영적인 더러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This was the case for Adam as well, and all his descendants after him, until the days of Moshiach or Mashiach, since their souls were included in Adam at the time of the sin. 하와와 마찬가지로 아담 역시도 이와 같습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비롯될 모든 자녀들, 즉 후손들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러한 더러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고대의 또 성경적 표현에서 중동의 어떤 성경적 표현에서 아담의 허리 가운데에 그 영혼들이 그 후손들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이 있다라고 표현하듯이 아담과 함께 그의 안에는 앞으로 태어날 모든 영혼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졌을 때 그 죄의 영향은 후손들에게도 미친다 라는 어떤 뉘앙스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카발라적으로는 아담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모든 영혼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Thus all people die because of the bite of the snake, since all were affected by the Zuhama. 이렇게 뱀이 피해를 입힌 그 더러움, 영적인 더러움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아담과 더불어서 그 영적인 더러움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Nevertheless, 그러나 not all souls are equal, because every soul was blemished according to its proximity to the sin. 그러나 모든 영혼이 똑같은 피해를 당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영혼들은 보다 더 그 죄에 보다 동참을 하였거나 더 가까웠기 때문에 더 피해를 많이 당했을 수 있고요. 어떤 비유적으로 어떤 신체 기관은 좀 더 멀리 있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수 있겠죠. 주석을 보시면요. Some limbs were more directly involved in the sin that others, than others, and so were damaged more. 여기서 설명하죠. 어떤 신체 기관들은 보다 직접적으로 죄와 연관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다 더 피해를 입었습니다. Exempli gratia, the hands actually took the fruit, the mouth ate it, whereas the chest only derived nourishment.
예를 들면 이제 손들 가운데는 실제적으로 열매를 만졌죠. 열매에 손을 닿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영상들에서 보시다시피 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영혼들은 어떻게 보면 더 큰 피해를 받았고, 입도 실제로 먹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가슴에서 비롯된 영혼들의 경우에는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화를 해서 영양분을 얻은, 간접적으로 상대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손과 입과 이 가슴이라는 부분에서 영혼들 역시도 그 아담의 죄의 피해의 정도 혹은 영향이 조금씩 다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 all sins that people perform on their own, that is other than the one that Adam committed, draws klipa to them, depending upon the severity of the sin committed. 그러나 어쨌든 that is other than the one that Adam committed. 아담이 지은 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원죄에 해당되겠죠. 이런 원죄적인 죄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은 각자 또 스스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들에게 클리파, 즉 영적인 의미에서 더러움 혹은 껍질이 이제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인 더러움 혹은 그 껍질의 두께도 역시 그들이 각자 짓는 죄의 강도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However, 그러나 a person's tshuva can push away the zuhama that came to him because of his sin, even in the case of very serious sins. 그러나 이러한 개개인이 짓는 죄들은 약간 기독교랑도 비슷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회개를 하면 그 더러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중한 죄라 할지어도 회개의 선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좀 더 들어가면 개인적인 회개로 해결 안 되는 건 이제 용키프루와 뭐 여러 가지 죽음 등으로 이제 해결이 되긴 하지만요. The dirt and the clipot that bond with all souls as a result of the sins of Adam are not affected by tshuva, necessitating death to rectify the defect. 그러나 이런 개개인의 죄나 더러움과 다르게 이 아담의 죄로부터 비롯된 혹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입은 피해들은 단순한 회개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 회개라는 건 우리가 이전 영상에 보시다시피 이 비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건 큰 의미에서는 죽음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때까지의 기간, 뭐 여러 가지의 회개들을 다 통틀어서 큰 의미에서 회개에서는 뭐 아담의 죄도 해결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회개라는 건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는 그 의미의 회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개인적인 회개로는 아담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받은 영적인 더러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죄들은 어떤 걸 필요로 하느냐? Necessitating. 이러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죽음만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죽음을 꼭 필요로 합니다. For even though God accepted Adam's tshuva and granted him atonement, nevertheless the zuhama and klipa remained with him as when he sinned. 즉, 왜 그럼 죽음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죽음이 왜 필요로 하느냐? 하물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담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 회개를 받아들이셔서 그에게 그의 죄를 속하셨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 발생한 그 영적인 더러움 혹은 그 껍질은 여전히 아담과 남아있기 때문에 죽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뭐이 세상을 약간 예전에 다른 탈무든지 어떤 현자의 이야기에서 약간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카발라적 이야기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에 세상은 어떻게 보면 심판의 속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땅에는 악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악이라기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먼, 하나님의 빛에서 먼 것을 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근데 악이 왜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악을 없애시지 않으셨을까? 악을 없앴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이유도 없었고, 뭐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약간 그때 카발라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악을 만약에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정해진 마지막 그때나 뭐 준비된 그때가 아닌 전에, 그 때가 다가오기 전에 죄를 발생하는 이런 악을 한꺼번에 제하여 버린다면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약간 이런 식의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우리 몸속에 있는 암이 이제 우리에게 큰 문제를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암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세포와 되게 얽혀서 이게 자라나거나 자리 잡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의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암세포를 제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만 제거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까지 같이 제거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아담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해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피해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과 그 후손들 혹은 후손들의 영혼이 입은 그 피해는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따라서 여전히 죽음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죽음이 도래해야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t only separates from us at death. 여기서 이야기하죠. 오직 죽음에 이르를 때에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러니까 분리됩니다. Since, 왜냐하면, he committed a very serious crime for many reasons that we'll not explain here. 왜냐하면, 그만큼 아담의 죄가 매우 중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이번 지면에서는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깊이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영적인 법칙을 생각해 보시면 영적으로 더 높고 고귀하고 영적으로 더 깨끗할수록 그러한 존재가 혹은 그러한 영혼이 조그만 죄를 짓게 되더라도 그 죄의 파장이 더 크다고 했었죠. 아담의 경우에는 사실상 어떻게 인간 중에 그 당시 인간 중에는 뭐 본인과 하와밖에 없었겠지만 가장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창조의 빛을 목격했던 가장 근접하게 목격했고 순수한 빛을 보았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어떻게 보면 작은 죄, 뭐그 다음에 나타날 후손들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벼운 죄입니다. 상대적으로요. 여기 상대적인 표현으로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죄가 흔하니까, 막연하니까 이제 사실상 아담의 아들 때만 보더라도 살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인에 비하면 선악과를 먹은 거는 약간 인간의 기준에서는 아담의 죄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아담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작은 죄라도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선악과의 사건이 다른 의미로 해석되면 그만큼 중대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만큼 아담의 죄가 이제 중대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이어서 보시면 This is the secret of those who died only from the bite of the snake. 유대 전승과 랍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에는 뱀의 물림에 의해서만 죽음을 맞게 된,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개개인들의 죄의 차원에서는 정말 깨끗한데 오직 그 아담의 죄, 즉 원죄론적 죄 때문에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베냐민, 이샤이, 길압, 그 다음에 레위 앤 조슈아, 오 요슈아, 벤 눈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번역하면 우리가 아는 그 베냐민, 그 다음에 이세, 다윗의 아버지죠. 그 다음에 길압, 이제 다윗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비가일, 아비가일과 다윗 사이에서 나온 아들인데 성경에는 뭐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전승상 이 사람도 포함되어 있나 보네요.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죠. 모세의 후임자. 그래서 이제 레위와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뒤에 나오다시피 금송아지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랑 레위는 금송아지 사건 때 그 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죠. 오히려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레위와 여호수아, 그 다음에 베냐민과 이세와 길랍 같은 이러한 어떤 영적인 영웅들은 그 당대에 사람들이 보기에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왜 그들은 죽어야만 했느냐. 뭐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여기서 설명은 From the bite of the snake. 최초의 아담을 물었던, 즉 더러움을 입혔던 그 뱀 때문이다. 즉 아담의 죄 때문에 이들은 죽은 거다. 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조아르서는 이제 조아르서 1권 53편 앞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even though they did not commit any sins, they still had to die since the Klippa and Zuhama adhered to them as a result of Adam's sin and only lives at death.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비록 그들은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 어떤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입은 그 피해, 즉 영적인 더러움이 여전히 그들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This is also the secret of what the sages mean when they refer to the zuhama of the snake that was imparted to Adam and Eve. 그리고 이것은 또한 현자들의 말을 빌려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힌 어떤 피해와도 연관시킬 수 있겠죠. When they refer to it. 사실 이제 아담과 하와도 인간들 중에서는 영적으로 추락했다고 하더라도 그 후대에 등장할 후손들에 비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높은 수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조차도 죽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도 그러한데 하물며 베냐민, 이세, 길랍, 레위,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도 죽었다는 것이죠. 죽음 외에는 그러한 영적인 더러움으로부터 회복될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e need to explain why death causes a separation of the clipboard from man.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설명해 봐야 될 것은 어째서 죽음은 사람과 클리포트, 즉 사람에게 입혀진 더러움과 사람을 분리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죽음이 어떻게 그 아담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를 우리가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First of all, 첫 번째로 Kedusha, holiness, is called life.
일단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될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As it says.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ee, I place before you life and good. 보라, 나는 너희 앞에 생명과 선함을 놓는다. 그러니까 둔다. And 그리고 신명기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ose who adhere to God, your Lord, all of you are alive today. 너희 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이들은 너희 모두는 오늘날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있다. This is because it is God who gives sustenance and food to all of his creations.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피조 세계에 양식을 제공하고 모든 세계가 존재케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이전 영상에 보았다시피 카발라에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단순히 창조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창조 이후에도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존재케 하는 신이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4장하고 30장에서 이야기하듯이 나에게 붙어있는 자들은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것이죠.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에게서 떨어지면 너는 그냥 죽은 자가 된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비존재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 앞에, 그러니까 너희가 보는, 너희가 내 앞에 현존하는 지금 이 순간에 너희에게 생명,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있게 만들고 너희가 선한 존재가 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However, 그러나 the sitrahra which removes flow from creations is called death. 그러나 하나님과 다른 세력인 sitrahra. 그 sitrahra가 보통 클리포트의 세계죠. 즉 인간의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세력들이 있는데 이러한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의 흐름을 차단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As it says in the former verse, and death and evil. 따라서 우리가 이전 구절과 연관시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선하심을 주지만 이러한 시트라흐라, 하나님과 다른 세력들은 우리에게 죽음과 악함을 선사한다는 것이죠. Thus, when a person sins, he draws the sitrahara called death towards him. 따라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는 sitrahara를 자기에게 끌어오게 됩니다. 즉 죽음을 스스로 자신에게 들여온다는 것이죠. Therefore, the klipa cannot leave him until he dies. When the flesh rots in the soil. 그 결과 클리파는 그가 죽기까지 그에게 남아있게 되고 즉 그의 신체가 완전히 썩어 없어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Then the klipa that was tied to him leaves along with the klipa from the zuhama that was imparted to Adam and Eve. 바로 죽었을 때에, 그러니까 죽어서 몸이 완전 분해되었을 때에 비로소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졌던 그 영적인 더러움 혹은 그 피해가 그 후손들의 영혼에 결박되었던 그 더러움과 피해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를 떠나게 됩니다. 뭐 요약해서 이야기해 보자면요. 결국 어째서 죽음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죽음이야말로 인간을 아담의 죄로부터 해방시킨다라는 뉘앙스로 보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죽음 그 자체가 좋은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인간에게 들여온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법칙상 인간이 그냥 죄를 짓게 되면 그 스스로 죽음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음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꼴까닥해서 죽는 죽음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 자신의 분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단순히 나를 만든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창조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내가 계속 존재토록 만드는 존재이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원인과 결과적으로 인과론적으로 나와 하나님의 그 영적인 흐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의 그 존재케 하는 빛의 흐름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결국 나는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꼴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자초된 죽음은 하나님의 빛을 차단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나는 조금 그래도 이 땅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차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느다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조금씩 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약간 비유적으로. 그래서 나는 살아는 있는데 사실 온전하게 살아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저 나의 죄로 인해서 생긴 저 배리어 혹은 저 벽을 없애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불리는 벽을 없애야 되는데 그 벽이 없어질 때까지는 내가 완전히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겠죠. 근데 그 장벽이 언제 사라지느냐? 카발라적으로 또한 현재 글의 한정에서 볼 때는 죽었을 때야, 그리고 또 죽어서 육체가 완전히 분해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 벽이 사라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벽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근본적으로 따지면 내가 저질러서 그런 게 아니고 영혼의 집합체인 최초의 어떤 시점에 영혼의 집합체가 함께 저지른 어떤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고대적의 어떤 죄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친 어떤 큰 스케일의 벽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되려면 결국 약간 헬레니즘스럽긴 하지만 죽음 이외에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이 완전 분해되고 문드러질 때까지는 그 죄의 결과로서 생겨난 그 영적인 더러움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범죄 사건 자체는 해결될 수 있죠. 범죄자를 용서할 수도 있고 뭐 재산적 손해들은 뭐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입은 피해, 내가 입은 심리적 피해, 뭐 여러 가지 재산적 피해 혹은 시간적 손해 뭐 여러 가지는 사실 되돌릴 수가 없죠. 그 상처는 어떻게 보면 내가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약간 그런 모형을 보여주고 있죠. 약간 그런 의미에서 그 입은 피해는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고 그 피해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나의 고초와 고난은 계속 나와 함께 있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러서 해방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간의 약간 실존적 상태를 뭐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죄와 부정함과 오염 혹은 영적인 더러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